아니 드라마 속의 희선 씨 말고 대학 속에 말고 각자 사적으로 희선 씨랑 만났을 때 세 분 다 막 입이 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셨다는데 희선 씨 뭘 보고 그렇게 칭찬했어요? 다혜 씨는? 그 희선 언니가 되게 술을 한잔 하시고 저한테 진짜 다혜야 애 키울 때 힘든 일이건 일적으로건 힘든 일이 있으면 언니한테 무조건 전화해. 와 말이라도 든든하다. 정말. 친언니 같네. 네, 맞아.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되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항상 막내였었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. 일진 언니들이 하는 단어, 그 언어들 있잖아요. 그게 힘든 일 있으면 얘기. 그렇지. 내가 처리해줄게. 해결해줄게. 근데 진짜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 이선 언니는. 그럼. 정말 거리낌 없이 그냥 저라 걸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? 내가 이 정도는 희설이랑 친해하고 아무래도 서준 언니가 제일 동갑이고 친구니까 친구니까 한번 해볼까요? 나 언니 갑자기 언니 트로트 듣고 싶다. 아 궁금하다. 희설 씨 지금 뭐 들어갔나? 컬러링도 궁금하다. 어머 언니가 어머 언니 시켰다고 말해야죠. 뭐해? 나 빼고 섹시 나가는 거야? 아, 이거 어떻게 이게 저희가 섭외하면 틀릴 수가 없는 게 어제도 밤새 얘기하고 나눠서 인사 좀 해요. 인사 좀 인사 좀 해줘. 여기 희설이 있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요즘 어때요? 최고의 시청률을 내고 있고 뭐 최고의 화제거든요. 얼마나 예상하셨어요? 솔직히 어느 정도? 사실 자폐 시청률 보고는 솔직히 많이 안 좋긴 했었는데 네, 생각보다 또 기대한 게 있는데 네네네. 생각보다 안 나와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오히려 더 막 신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일단 파스타 사대기 김치사들 큰 몫을 했죠.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? 이번 작품 보고 너무 재밌어요. 그래요? 저희 드라마가 반전이 한 세네 가지가 있거든요. 그걸 자꾸 말해달라고 했잖아요. 아 궁금하니까. 우리 집 딸도 엄마의 드라마를 볼 나이가 됐잖아요. 이제 어느 정도 알 나이가 됐잖아요. 딸은 뭐래요? 저희가 좀 방송 시간이 11시다 보니까 아직 일찍 재워요? 네네. 그 이유가 애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랑 놀러 나가려고 일찍 재웠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? 아니 정말 지금은 우리 세 분이 희선 씨 찬양을 댔거든요 지금까지. 우리 그 각자 사적으로도 이렇게 만나봤으니까 한 분 한 분 희선 씨의 시선에서 봤을 때 느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우리 일단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강남 사모들이 이렇게 서로 다들 이렇게 조금씩 내서 저한테 밥 차선물을 해줬어요. 여 강남 사모님들이요? 서진 씨가 또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같은 같이 나오는 배우한테 선물하기가 그럼요.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서진이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갑자기 밥차가 왔는데 우리 푸미뉴의 강남 사모들 얼굴이 있는 거예요. 안 믿겠다. 아 감동이. 서프라이즈로 저를 선물을 해줬어요. 아니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해주고 최고로 인정하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?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우리 강남 아줌마들한테 한마디 하시죠. 그 자리는 없지만 또 우리 연하까지 우리 다섯 명 그동안 촬영할 때 너무 고생했고 다음 작품에서 이렇게 다섯 명 다 못 만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금처럼 우리 얼마 전에 또 새벽까지 만나서 그래서 우리 이 우정 변치 말고 끝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.